비시장성 자산 투자 지원 플랫폼 안내. 투자 지원 플랫폼은 자산운용시장 참가자 간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한 상호 감시 견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비시장성 자산 코드 관리 시스템, 펀드 재산 자산대사 지원 시스템 및 비시장성 자산운용 지시 지원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8월 사모펀드 투명성 강화 추진단 TF 설치를 시작으로 업계 TF 등의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외부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1년 6월 플랫폼을 오픈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최초 자산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022년 5월 비시장성 자산 운용 지시 지원 시스템을 오픈하였습니다. 주요 참가 기관 중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주체로서 비시장성 자산 정보 입력 및 자산 코드를 신청하며 자산대사 수행의 주체입니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보관 관리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를 이행하며 계약 체결의 주체이자 자산대사의 법상 최종 책임 주체입니다. 사무관리회사는 업무 대리인으로서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운용지시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일반 사무관리회사로서 기준가 계산 등 펀드 일반 사무를 수행합니다. 비시장성 자산이란 금융투자업 규정 제7-22조 제2항의 자산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을 의미하며 단, 환금성 있는 자산은 제외됩니다. 저성장, 저금리 기조와 정책당국의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 등으로 공모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모펀드 시장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으나 규제 수준이 낮은 사모펀드의 특성상 위험성이 높은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투자자 보호 저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당국의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동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비시장성 자산 분류 체계를 표준화하고 자산 코드, 자산 정보를 참가자 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통한 투자 증빙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로 참가자의 상시적인 자산 실제성 점검을 지원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명세와 신탁업자의 보관자산 명세의 정기 상호대사 검증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감독 당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모펀드 전수검검의 전산화 및 자동화를 지원합니다. 펀드 비시장성 자산 운영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 운용 지시를 전산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시스템상 운용 지시를 수행하며 신탁업자, 사무관리사 대상 전문 송신 및 신탁업자 수신을 확인합니다. 자산대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참가자 간 상호 감시 견제를 지원하여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였으며 참가자 간 상의한 비시장성 자산 관리 체계를 표준화하고 감독 당국의 사모펀드 점검에 기여합니다. 운용지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업계 후선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운영 리스크 축소에 기여합니다. 끝으로 사모펀드의 든든한 안전장치로서 역할 수행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이 공모펀드에 버금가는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추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